거제에서 양식한 참돔이 화로 상태로 최근 미국 수출기로 올랐습니다.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한 살아있는 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나면 양식 어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로 컨테이너들이 수출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수조들이 설치돼 있고 어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산소 공급과 수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화로들은 최대 30일까지 먹이를 먹지 않고도 수조에서 산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름이 걸리는 미국 서부는 물론 25일이 걸리는 동부 뉴욕까지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1년 화로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험 수송을 시작해 미국 시장에 참송어와 우럭, 넙치 등이 수출되고 있고 2017년부터는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하동목자 참송어, 뭐 거제 뭐 유자 참돔 이런 형태의 그 브랜드와 생산 이력 이런 걸 겸비를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참돔이 미국 첫 선적을 맞춰 수송 중에 있습니다. 첫 물량은 600kg 정도지만 참돔 첫 수출은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 지역의 한 해 참돔 생산량은 500에서 700톤으로 수출이 10% 정도만 물량을 소화해주면 생물인 참돔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어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한 단가가 아무래도 국내 단가보다 비싸니까 국내 단가를 안 낮추고 버틸 수가 있죠. 수출을 할로를 재측하면은 그에 대한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죠. 수출 업체는 멍게와 활굴 등 다양한 품종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적의 생존 조건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